Sometimes. 작지만 엄청 소리 좋은 앰프 갖고 왔습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승채씨와 함께 아주 아담한 승채씨의 한 뼘 정도밖에 안 되는 사이즈의 진짜? 네. 진짜 귀엽다 진짜로. 이게 베이스 앰프라고 나왔는데 이걸로 베이스의 저음을 어떻게 잡아낼 것인가,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가 피지컬만 봐도 전혀 예측이 안 되는 그런 사이즈잖아요. 근데 이게 만약에 베이스가 의미있게 나온다면은 약간 베이스 앰프계의 새로운 어떤 그 뭐라 그래야 될까? 새로운 지평을 여는 거지. 왜냐면 이 사이즈에서는 아무도 베이스 앰프를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혀. 피지컬상 어쨌든 저음을 뽑아내야 하는 그 악기의 특성상 이게 될까 싶은 거 있잖아. 근데 되면은 너무 좋지. 베이스를 컴팩트하게 할 수 있는. 자, 그래서 이 앰프의 정체가 뭐냐? 앰프 제조 전문 회사인 월드 사운드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월드 사운드라는 회사에서 2015년에 악기 전문 브랜드 모드 기어를 출시를 했는데요. 여기서 이제 다양한 제품들을 판매 생산을 하다가 2022년도에 지금 이 오늘 리뷰를 할 미니 B와 라우드 미니 B를 출시를 했는데 메이드 인 코리아고요. 이게 해외 유명 브랜드들의 베이스 앰프를 베이스 앰프뿐만 아니고 여러 앰프들을 이제 OEM 생산으로 노하우를 계속해서 쌓았던 회사인데 제일 유명한 게 그 중에 이제 OEM 생산했던 브랜드가 오렌지. 오렌지. 네. 오렌지 앰프를 오랫동안 만들면서 오렌지 앰프가 기본적으로 좀 강렬하잖아요, 사운드가. 그러면서 오렌지도 막 초소형 오렌지 앰프들 맞아, 기억하시죠? 있어요. 미니어처들 막 있어요. 이런 것들을 만들다 보면서 작지만 강한 앰프를 만드는 거에 대한 어떤 좀 지식이 쌓인 게 아닌가라는 예측을 좀 해보게 되는 네, 그런 제품이네요. 그래서 오늘 이 미니 B와 라우드 미니 B 두 개를 준비를 했는데 일단 요 두 개를 간단하게 그 큰 틀에서 비교해보고 상세 스펙 비교해보고 그리고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미니 B는 지금 승채 씨 쪽에 있는 거 이거는 18.6, 21.6, 15cm 예, 디멘전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무게는 2.38kg고요. 투밴드 EQ, 볼륨, 게인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아답터 모드랑 배터리 모드가 있는데 아답터 모드가 15W, 배터리 모드가 5W예요. 배터리 모드는 5W로 30시간 동작이 가능한데 이게 약간 여기서 살짝 아 이건 좀 싶었던 게 하나 있는 게 AA 건전지가 들어가는데 여기 10개 여기 20개가 들어가요. 이 건전지 값이 이건 좀 심한 거 아닌가. 좋긴 좋은데 작은 거에 고출력을 낸다라는 컨셉은 좋은데 그러기 위해서 배터리를 너무 많이 써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느낌이라 웬만하면 아답터 모드로 사용하는 게 좋지 않을까? 라는 네. 생각이 들고요. 자, 그리고 이쪽은 24.8, 22.9, 19.5 그리고 무게 4.23kg로 이거에 비해서 피지컬이 좀 큽니다. 확실히 저음이랑 배음을 조금 더 잘 표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이즈를 키운 거고요. 여기에는 FX 루프 단자를 추가해서 조금 더 다양한 사운드 메이킹을 할 수 있는 그런 확장성을 조금 더 탑재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다 5인치 스피커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같은 스피커는 아니고요. 각각 크기에 맞도록 다른 마그네틱을 사용을 해서 이 피지컬에 맞는 출력을 내줄 수 있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냥 무조건 베이스 악기로만 베이스 전용으로만 사용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플레인지 스피커를 장착했기 때문에 중고역대도 충분히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그냥 일렉기타나 건반 악기류도 연결해서 사용을 해도 큰 무리가 없다고 합니다. 이제 기본적인 개괄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럼 이제 상세 스펙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일단 여기 이 전면부 프리앰프부를 보시면은 여기 샌드리턴 여기 따로 달려 있죠. 그 다음에 여기 아답터 모드랑 배터리 모드를 이렇게 똑딱이로 바꿔서 설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헤드폰 단자 그리고 옥스 단자가 있어요. 그리고 이 볼륨이 이게 온오프 딸깍하면서 이제 이렇게 볼륨이 올라가는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투밴드 이퀄라이저에 게인, 인풋 이렇게 있고요. 이쪽에는 똑같이 요 선택할 수 있는 것과 폰과 옥스가 있는데 리턴, 샌드 리턴이 없죠. 그 다음에 볼륨, 투밴드 이퀄라이저, 게인, 인풋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또 이제 차이가 나는 게 그 아답터 모드를 했을 때는 둘 다 15W인데 배터리 모드로 했을 때는 라우드가 10W 그리고 이 미니비가 5W가 됩니다. 그리고 스피커가 자 같은 스피커인데 스피커가 어떻게 차이가 나냐면은 이쪽은 5인치인데 마그넷이 구경이 좀 더 큰 구경에 408g 짜리가 사용이 되고 있고요. 미니비 같은 경우에는 구경이 좀 작고 224g 짜리 마그넷이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출력이 조금 다르겠죠. 그리고 아까 이제 디멘전이랑 무게의 비교는 미리 해드렸고요. 그래서 그런 정도의 차이가 있고 사운드 프레셔 레벨도 약간 5dB 정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렇게 거의 비슷하기는 한데 이쪽이 약간 좀 더 중저역대의 표현이 조금 더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죠. 그리고 그만큼 가격 차이가 납니다. 가격 차이가 얼만큼 나느냐? 아주 약간 16만 5천원, 19만 5천원, 3만원 차이 납니다. 3만원만큼의 점을 더 빼줄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근데 여러분들 이 미니비를 들어보시면은 이제 생각이 좀 달라지실 게 맞아. 아니 이 크기에 이 점이 나온다고? 약간 이런 느낌이 있어서 자 이제 바로 사운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연입니다. 자, 볼륨 최대로 올려봤습니다. 자, 지금 아답터 모드고요. 그리고 EQ는 두 개 다 중립으로 놓고 게인도 살짝 올려볼게요. 자, 요 정도까지 뽑힙니다. 자, 지금 5현인데 이 정도가 표현이 되는 거예요. 자, 배터리 모드로 가봅니다. 배터리는 저희가 새 배터리를 끼워놨어요 미리. 자, 다시 아답터 모드. 자, 이게 지금 요 정도 사이즈에 한 뼘도 안 되는 앰프에서 나오는 5현 사운드라는 게 약간 좀 놀랍습니다. 아, 신기해요. 좋습니다. 그럼 바로 이제 이걸로 들어볼게요. 어, 확실히 크네요. 3만원 차이가 생각보다 큰데 어, 뭐 이렇게 크게 나와? 뭔데? 우와, 우와, 이 사이즈에, 우와, 좋습니다. 배터리 모드 가볼게요. 이건 10W예요. 하지만 배터리가 20개 들어간다는 거. 우와, 아, 근데 신기하긴 하다, 진짜. 싶은데 뭔가. 자, 다시 아답터 모드. 좋습니다. 하이 밴드. 어, 이제 EQ 한번 맞춰볼게요. 하이 EQ가 엄청나게 고퀄리티라고 보긴 힘드네요. 그죠? 와우. 어, 확 오긴 하는데 EQ는 약간 그 자기가 갖고 있는 앰프로서의 피지컬 넘어가는 느낌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EQ 같은 경우에는 웬만하면 극단적으로 돌리지 마시고 한 요 정도 3시에서 9시 사이에서만 왔다 갔다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지 않으면은 좀 약간 무리가 될 수 있는 게 이게 이제 3시를 넘어가게 되면은 이 히스 노이즈가 생각보다 크게 나죠, 하이가. 근데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리고 로우 같은 경우에도 이제 3시를 넘어가게 되면은 앰프 피지컬이 떨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 요 정도까지가 맥시멈. 근데 이걸 이렇게 했을 때 표현이 되는 볼륨 양이 생각보다 굉장히 크다는 거죠. 좋습니다. 다시 한번 절로 가볼게요. 얘도 진짜 신기하긴 한데 둘이 확실히 최종 아웃풋엔 차이가 좀 있습니다. 아, 재밌네요. 이 정도로 표현될 거라고 사실 기대를 안 했는데 분명히 기대 이상입니다. 일단 저는 어, 신기하긴 이게 더 신기해요. 어, 저도요. 어. 이게 지금 어. 장난... 얘는 그래도 어느 정도 크기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 오케이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데 얘는 이게 말이 되나? 약간 이런 느낌이라 얘는 살짝 좀 물음표가 많아요 지금. 어, 맞아요. 이게 된다고? 약간 이런 느낌이라 만약에 저는 이거를 어떤 아이템적으로 사실 우리가 이거를 무슨 엄청나게 뭐 메인 앰프로 쓴다거나 막 그런 건 아니잖아요. 어렵죠, 그죠. 연습용이라거나 아니면 뭐 서브용으로 이제 가져갈 텐데 그런 목적으로서는 오히려 이쪽이 더 인기가 많지 않을까. 그 가져갔을 때 이 뭐랄까 딱 그 이거 장난 아니야. 반전 진짜. 매력 있잖아요. 와, 여기서 와. 이 소리가 나온다고? 어. 라는 그 반전 매력 때문에 이거 너무 가벼워요. 그쵸? 진짜. 지금 여기 보면은 아래쪽에 어. 배터리 베이가 이런 식으로 10개 들어가는 배터리 베이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가볍고 귀엽고 예쁜데 소리가 이렇게 나니까 이게 진짜로 반전 매력이 엄청난 제품. 그리고 와, 이거 이거는 뭐 이 사이즈에서 낼 수 있는 최대 피지컬을 끌어낸 제품. 그래서 저는 이건 되게 의미 있는 도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베이스 앰프의 어떤 무조건 좀 커야지 사운드가 어느 정도 나온다라는 그런 선입견을 좀 많이 이쪽에서 이제 불식시키는 그런 또 새로운 영역이 생기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이렇게 미니 B와 라우드 미니 B 같이 보셨고요. 승채 씨 어떻게 뭐 실제로 연주하는 입장에서 만족스러운 저음이었나요? 심하게요. 아, 그렇군요. 왜냐하면 그런 고민을 할 때가 있어요. 베이스 치다 보면 조그만 공간에서 베이스 앰프를 치고 싶은데 이그 굳이 막 되게 비싸요. 보통 3,40만 원, 적어도 한 2,30만 원 주잖아요. 근데 16만 원, 그쵸. 야 이거는 네, 많이 많이 솔깃한데. 그쵸. 왜냐하면 폰도 있어서 뭐 헤드폰도 썼다가 들으시고. 뭐 억수도 연결해서 뭐 MR 뭐 이제 물론 소리는 좋지 않겠지만 그렇게 막썩 좋진 않겠지만 근데 그렇게 해서 시도할 수 있고 그렇게 할수 있는 게 엄청 저는 지금 좋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승태 씨와 함께 미니 B, 라우드 미니 B 같이 살펴봤고요. 네, 승태 씨부터 한 줄평 드리겠습니다. 점수는 패스할게요. 네. 선생님이든 학생이든 필수템.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이든 학생이든 필수템. 네. 네, 그냥 말 그대로 작은 거인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거는, 이거 진짜. 놀라운 퀄리티의 사운드 잘 들어봤고요. 잠시 읽기는 가겠는데, 같이. 저는 둘중 하나 준다면 당연히 이거 들고 갈것 같습니다. 네, 너무 예뻐요. 3만 원이 싸지만 이게 뭔가 매력이 터지는 그런 느낌이다. 이거 진짜 상상할 수 없는 소리. 자, 오늘 이렇게 미니비를 또 봤으니까 다음번에 또 베이스 앰프 또 예쁘고 작고 경쟁력 있는 제품들이 또 나오게 되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자, 좋습니다. 오늘 라우드 미니비와 미니비 리뷰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번에 더 재밌는 베이스 앰프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 페이스타임스.